실제 지금 그 유기전환 재배로 알고 있는데 그 유기전환이 어떤 거예요? 아, 유기전환은 무농약 인증을 받고 네. 3년 동안 유기로 가기 전에 네. 유기하고 똑같이 재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유기농 재배와 똑같은데 네. 이제 그 인증만 인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야, 인증 기간이 아니라 인증 국가에서 정해놓은 네. 일반 야채류는 2년을 경과 그러니까 무농약 인증 무농약에서 2년은 있어야 되고 저기 채소류 종류는 2년에 있어야 되고 가수 네. 종류는 3년 기간을 거치고 나서 유기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농약 재배하시고 유기 전환하신 게 지금 몇 년 차? 올해 이제 3년 차. 3년 차.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네, 올해 마지막에 내년에 이제 유기로 갈 수 있어요. 올해가 마지막 이제 유기 전환이고 내년에 이제 유기농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유기농으로 재배하시는 거고 재배 과정은 다 유기농으로 네, 재배하시는 거고. 해야 네. 되고, 예. 요거가 포도 액비 담아놓은 거. 포도 액비. 포도 이제 속가서 속은 건가요? 어떤 거? 이게 이제 작년에 속고 그다음에 예. 덜 익은 것들, 덜 익은 것들, 예. 그것들 담아가지고 EM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포도 그 속은 거하고 EM 넣고 물도 좀 섞어가지고. 물도 안 섞는데 이렇게 네, 네. 물이. EM을 액비가 되는 거예요? EM을 그럼 엄청 양이 많이 들어간 거네요, 이게. 포도가 이 통으로 하나. 향기가 포도 향기가 쫙 나네. 포도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포도한테 이제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균이 제대로 났지. 나중에 이제 간수할 때 같이 이제 섞어서 주는 거예요? 네, 간수할 때 이제 포미를 이제 심어서 세 번째 배고 지금 자란 거 세 번째 포미를 네. 녹피 작물로 해가지고 봄에 심었다가 아니 작년 10월에 10월에 심어가지고 네. 네. 세 번은 지금 배고 네 번째 지금 세 번 된 거라 일일이 예초기를 빌려면 이것도 예사일이 아니거든데 힘들죠 이게 초생재배라고 그러죠 초생재 아니요. 이거는 녹비고, 초생은 그냥 초생은 아까처럼 그냥 아니, 풀로 키우는 거. 예, 그냥 풀 자라는 것들. 나는 다 초생 재배인 줄 알았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포도가 우리 이제 그 할마시카제란 그 청포도로 갈 거고 품종계랑. 녹비 작물로 이렇게 심는 게 일반 뭐 저기 비닐로 까는 것처럼 이제 재배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점이나 더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 퇴비를 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퇴비하시고 땅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 포밀 같은 경우는 지하 뭐 1m까지 네. 들어가서 나중에 그 포밀이 죽고 난 다음에 네. 거기에 이제 비료성 그 퇴비가 되면서 그게 공기구멍 역할을 해서 네. 포도 뿌리가 공기를 이렇게 예부 공기를 뭐라 할까 흡 그죠. 호흡할 수 있게. 땅이 좀 부드러워지고 네. 이제 안에 이제 미생물도 많. 미생물도 많아지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지렁이가 많아지고. 그 네. 결과적으로 뭐 보면 땅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쵸, 땅이 좋아지고 이제 그 녹비 작물이니까 아무래도 거름 성분도 되고. 녹비 거름도 되고. 그런데 관리는 조금 이제 녹비 작물이 일반 우리 비닐 멀칭하는 것보다는 관리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힘들고 그다음에 네. 또 뭐가 있냐면. 땅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포도가 예.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녹비 작물이 뿌리를 깊게 박으니까 땅을 있는, 예, 땅을 좀 있는, 부드럽게 해가지고 뿌리가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예. 영양분을 이 뿌리가 가지고 올라와서 예. 그걸 포도가 먹는다는 거지. 그 이거 저 녹비 작물은 원래 호밀 말고 어떤 게 또 있죠? 저희가 이제 그 콩 이게 예. 저희가 이제 가온 조성하고 나서 콩을 첫 해에 심고 예. 두 번째 해는 청보리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호밀하고 수단그라스하고 혼파했고 예. 이제 이번에는
호밀 내년에도 또 호밀로 갈 거예요. 이렇게 저 순차적으로 매해 이제 그 녹비 작물을 돌아가면서 예. 예. 뭐 거름 성분도 이제 조금씩 털리니까 작물 따라 그러니까 이제 땅도 좋게 하고 그 땅에 과일도 좋게 하고 예, 거름 성분도 좀 많이 해 주고 땅 속에 있는 그 미네랄을 가지고 올라옴으로써 예. 우리가 소비자들한테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바닥에 뭐 상추도 있고 이거 이건 저기다 저기죠 뭐지 박하 종류 박하 종류 이거 뭐 벌레 때문에 그런 거죠 해충 때문에 해충 오지 말라고 다 이제 쭉 심었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어성초 어성초도 벌레가 싫어해요 많이 어성초도 저도 어성초를 키우는데 한이 포도는 바다태비장입니다. 직접 이제 이렇게 대비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저 풀 이게 풀하고 나무하고 풀하고 이제 나무 이렇게 주변 야산에서 직접 갔다가 예, 예. 여기다가 단가지 파쇄기로 파쇄해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하고 나무 같은 걸 파쇄해가지고 이렇게 섞이고 숙성이 아니고 뭐죠 이게 발효시켜가지고 다시 퇴비 퇴비를 만드는 거죠. 이거 한 몇 년 뭐 어느 정도 기간으로 이제 발효시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약 1년 정도 해서 이제 올 가을에 이제 이걸 뒤집어 가지고 올 가을에 이제 다시 포도원에 되돌려 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올 초하고 겨울쯤 이제 이렇게 준비하신 거죠, 지금은. 예, 이거 작년 겨울부터 예. 올 봄까지 이제 겨울 봄이 그렇죠. 아니고. 예. 겨울에 준비했다가 가을에 예, 가을에 다시 가을에 이제 저 뭐라 그래 추비라 그래 아니 추비가 아니지 감사비료로 주는 거지 예, 감사비료 이거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 일반 그 퇴비들은 미생물이 보통 먹는데 네. 한 겨울이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미생물이 예. 근데 이렇게 유기물이 많은 퇴비들은 미생물들이 오래 먹고 하기 때문에 퇴비 성분이 오래 갑니다 이게. 이것도 녹비 작물하고 비슷한 효과로 이제. 예, 그렇죠. 근데 땅에도 좋고. 예, 녹비 작물은 빨리 사라지는데 빨리 미생물이 분해시키는데 이런 그 나무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예, 미생물들이 오래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미생물의 어느 정도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니, 미생물의 먹이. 먹이는 먹인데 그러니까. 저 일반 풀 같은 거는 빨리 이제 그 섭취해 버리는데 네. 나무니까 조금 이제 발효하는 게 오래 되니까 이게 딱딱하니까 그 미생물들이 먹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지. 소변소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시켜 가지고 퇴비 사람 소변 예. 발효시킬 때 아, 여기 자가 퇴비 발효하는데 예. 이게 소변을 같이 섞어서 예. 조금 발효가 잘 되게 예. 한다는 말씀이죠. 소변을 발효를 시키면 이게 요소 성분이 돼요. 요소. 요소 그렇죠. 성분이 질소질 성분이 되다 보니까 발효하는 데 많은 도움이 예. 종이로 된 끈끈이 트랩. 예. 여기 지금 벌레들이 해충도 붙어 있고 일부 익충도 붙어 있는데 효과가 좋아요. 이게. 농약이나 뭐 이렇게 해충 잡는데 대신으로 이렇게 포충용 끈끈이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100% 잡을 수는 없지만 해충을 감소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농약이나 이제 학비료 같은 걸 못 쓸 건데 어떤 거 위주로 거의 쓰시나요? 이제 유기 인증을 받은 자재들이 따로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유기 인증 받은 자재들만 골라가지고 농약도 쓰고, 예. 그 다음에 비료 종류도 유기 인증 받은 것들만 대신해서 쓰고. 유기농, 그러니까 자재를, 유기농 자재, 농약을 쓰시는데, 이제 유기농 자재를 쓰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 해충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끈끈이나 네, 끈끈이 아니, 트랩. 예. 이 하우스 내에서 이제 포충 포충등 대비에 해충 야간에는 해충 그 포충등을 켜가지고 아하. 저걸로 잡고. 저거는 이제 등이 위에 켜지고 예. 팬이 돌면서 이제 예, 팬이 돌아가 밑으로 이제 포집해 가지고 떨어지는 거. 해충은 그러면 아까 그 끈끈이하고 포충등하고 그게 주고 이제 이 하우스가 저 다 벌레가 못 들어오게 뭐라 해야 되나? 저기 그 망이 쳐져 있어 가지고 예, 예. 벌레를 최소화하는 거고. 예. 저게 망이 쳐져 있지 않으면 예. 이렇게 유기농 하기가 힘들어요. 예. 하우스니까 이제 벌레는 농약 없이도 사용이 가능. 이 공처럼 공벌레. 예, 콩벌레. 콩벌레. 예. 공처럼 이렇게 말리지, 콩처럼 이렇게 콩벌레, 이렇게 말려지면 콩벌레고, 이게 말리지 않으면 지면 내리고. 이게 이제 작물에 따라서 피해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피해는 주질 않고 있어요. 이걸, 저, 거름 같은 걸 이제, 퇴비 같은 걸 분해하는 데 도움을 네. 준다는. 지들이 다 잡아먹었나? 또 찾으려면 없어. 그죠? 곰벌레가 많네. 예, 아. 이게 이제, 큰 애들은. 요건데, 지렁이가, 아니야. 지렁이도 발 보면 굼성거려야 되는데. 땅은 이렇게 이제, 땅이, 이게 좋아지면 새카매지는데, 땅이. 저게 이제 경운을 안고 계속 이제 유기물이 쌓이다 보니까 이 땅에 어떤 성분이 많은 거예요? 조금 모래 성분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모래가 많아요. 배수가 잘 돼요. 예, 배수는 잘 돼요. 계속 이렇게 저 녹비 작물 키우고 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땅이 조금 이제 위에 많이 쌓였어요. 이제 녹비 작물 같은. 거. 이제 대목을 키우는 건데 지금 접목을 안 했는데 지금. 대목, 그 포도나무 대목이라고. 삼목에서 심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삼목에서 심어 놓은 거예요. 대목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품종을 접목해서 만든다는 거죠? 작년에 해 놓은 거예요? 재작년. 유럽전 포도 삼목에 놓은 것들. 이건 대목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키우려고 하신 거고. 키우려고.